더러워. 네 배로 닦아라 좀. 강용욱의 견종백과입니다.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친구는 덤보라고 하는 웰시 코기인데요. 보호자님한테 가고 싶어서 심기가 불편한 상태입니다. 실례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람했습니까? 덤보가 살찐 게 아니고 뼈찐 거예요. 하하, 뼈가 점점 두꺼워지는 상태군요. 알았어, 올라와. 올려줄게. 엉덩이만 파! 우와! 이게 몇 킬로예요? 10킬로대예요. 10킬로대라고요? 네. 19.9? 아니요. 많이 먹나 적게 먹나 19킬로를 벗어나질 않더라고요. 심상치 않아. 심상치 않아. 웰시코기는 제가 잘 알죠. 우리 첼시가 웰시코기인데 먼저 웰시코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웰시코기 펜브루크, 웰시코기 카디안.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펜브루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카디건은 제가 지금까지 다섯 마리나 봤을까요? 실제로 제가 그 친구하고 이 펜브루크하고 차이를 딱 하나 아는 건 카디건은 갈색하고 좀 얼룩덜룩한 색깔이 좀 많고요. 웰시코기 키우는 보호자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다리만 짧은 개가 지나가면 제 웰시 믹스다, 제 웰시랑 섞였을걸 다 그래요. 근데 진짜로 이 친구하고 섞이면 이게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가 봐요. 허스코기가 되고 달마코기가 되고 다 그냥 코카코기 다 코기로 이제 만드는.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꼬리가 있었어요. 옛날에 소몰이기였거든요. 소를 몰다가 소 발굽에 꼬리가 밟힐까봐 꼬리를 잘라줬대요. 근데 지금은 얘가 소를 안 몰잖아요. 이제 더 이상 꼬리를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 웰시코기의 그 상징이 이 꼬리가 없는 엉덩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꼬리를 많이 자르긴 하더라고요. 꼬리 한번 있는 웰시코기 보시면 진짜 귀여워요. 진짜 예뻐요.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웰시코기의 꼬리를 안 자르는 저 운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성격은 진짜 좋아요. 개구지고 장난꾸러기고. 웰시코기들이 어렸을 때는 진짜 짓궂어요. 그 짓궂은 개의 상징.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힐러라고 하나? 뒤꿈치를 무는 개라는 별명이 있어요. 그래서 아기 때 사람 발을 되게 물고 앞꿈치 물고 양말 좋아하고 이게 이들의 특징이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좀 고양이처럼 혼자 있고 싶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아기 때 아마 뽀뽀하고 난리치지 어느 정도 나이 딱 먹으면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어 그래 알았어 어 저리 가. 강아지들하고 사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가는데 통이 좀 굵어요. 허리통이 굵어가지고 디스크가 조금 생기나 봐요. 이 상체가 무거우니까 이쪽에 좀 부하가 좀 많이 일어나나 보죠. 그래서 앞발 발가락이 좀 아파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보행이 안 좋아졌다 허리가 아파졌다 이거를 알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안쪽 두 개 발톱만 달고 끝에 발톱은 좀 덜 달아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발톱이 깎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. 그러니까 우리도 신발 밑창 다는 거 보면 보행을 알 수 있듯이 발톱만 봐도 보행을 좀 알 수 있습니다. 와, 손 저려요. 손이 저려요. 손이 안 움직인다니까. 예.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털이 무지하게 빠져요. 와, 보호자님 털 적응됩니까? 그냥 털과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. 정말 내노란 털만보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이 웰시의 털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져요. 365일 계속 빠지고요. 털 그릴 때는 이렇게 뭉탱이로 웰시 코기의 털을 다 흡입할 수 있는 청소기가 있다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다닐 것 같아요. 소음이 적은 거 다 필요 없어. 잘 빨아다니는 거. 그래도 어느 순간 보험용 청소기도 사볼까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털이 많이 빠져서 제가 과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기예요.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 그리고 크크크크 그리고 땡땡슨 세 대가 한 개로 안 돼요. 청소기는 세 대씩. 아, 웰시코기 활동량 진짜 많아요. 진돗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좀 작은? 좀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운동 되네. 운동해라. 어우 침 막.
이거 딱 보여주는 순간 수도꼭지가 틀어진 것처럼 침이 쫙 나오네요. 기다려 훈련을 시키면 기다리는 거는 해요. 근데 그 순간 덤보 앞이 침터파크가 개장이 돼요. 나 침 뭐 그거에 대한 거부가 없는데 얘는 물인데요. 그냥 누가 나한테 물 흘린 것 같은데? 어, 나 참. 더러워. 어우 진짜 네 배로 닦아라 좀. 아니에요, 너무 예뻐요. 얘도 한 7 정도? 근데 털 때문에 털이 없으면 한 4. 그 털만 아니면 진짜 얘네 난이도가 운동 좀 좋아하시고 털만 안 빠지면은 안 힘들어요. 진짜 안 힘들어. 털 말고는 살찌는 거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살쪄가지고 말을 못하겠네. 전 식욕이 없는 웰시코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얘네들 식욕이 좋아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자는 대로 다 주면 씁니다. 근데 우리 보호자님이 진짜 얘한테 안 죽을까? 진짜 안 죽을까?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약해요. 그럼 아빠가 주죠? 그러니까 아빠가 줄 거야. 누군가 주니까 이렇게 됐지. 아까 보니까 이거 한 덩이가 잡혔다. 한 덩이가. 아니야. 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웰시코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웰시코기들이 어렸을 때만 좀 개구지고요. 나이 먹으면 엄청 차분합니다. 또 알레르기가 없으시다면 저는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웰시코기 진짜 추천합니다. 뛰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다? 아, 최고죠. 또 얘네들이 수영도 좋아하고요. 달리기도 좋아하고요. 만능 스포츠견이에요.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좀 반려견을 좀 만나고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강추합니다. 강추. 털이 중독적입니다. 예, 털이 중독적이에요.